그래서 여기다가 얼음 물 넣어주고, 자, 그리고 이게 만약에 증류수를 만약에 넣어준다면, 증류수를 넣어준다면 세포 안으로 물이 들어가서, 물론 식물 세포는 나중에 배울 때는 식물 세포는 터지지 않습니다. 크기가 커지고 터지진 않는데 그 안에 있는 소기관은 터질 수 있어. 예를 들어 이게 동물 세포라면 증류수는 농도가 0%이고 사람의 세포라면 그 농도가 0.9%짜리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삼투압이 똑같은데, 그럼 물이 들어가서 크기가 커지다가 이 세포막이 그것을 견뎌내지 못하고 터지겠죠. 물론 이렇게 균질기로 돌리는 것은 터뜨리려고 하는 것인데, 그럼 이것이 이제 동물이니까 엽록체였고 미토콘드리아가 있다면 미토콘드리아 안으로도 물이 들어가서 미토콘드리아 터져버리죠. 터지면 안 되지. 그래서 증류수 넣어주면 안 되고, 등장액이라는 것은 삼투압이 같은 농도. 예를 들어서 사람 세포를 한다면 사람 세포는 0.9%짜리 염화나트륨 수용액 같으니까 거기다 넣어준다는 얘기죠. 등장액. 쉽게 말하면 삼투압이 같은 용액. 그래서 등장액에 설탕물을 넣어주고 요 안에다가 그리고 균질기로 돌린다. 자, 균질기로 돌린 다음에 이거를 원심분리기에 올려놓는데, 원심분리기는 원심력을 이용해서 세포를 분리하는 것인데, 이렇게 홈이파 구멍이 뚫려 있고 실은 여러 개 뚫려 있습니다. 줄에 물체를 매달아서 돌릴 때이 물체가 밖으로 튕겨 나가려고 하죠. 이 실을 끊으면, 잡고 있던 실을 놓으면 튕겨 나가지. 그 튕겨 나가는 것은 원심력이 작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원심력을 이용해서 이제 분리하는데, 이 원심력은 밀도에 비례하죠. 원심력은 밀도에 비례한데, 크기가 매우 작아지는 경우에는 크기뿐만 아니라 무게도 영향을 준다. 질량도. 그래서 돌리면 크고 무거운 것이 먼저 아래로 가라앉겠죠. 여기 시험관을 꽂고서, 시험관 딸랑 하나만 꽂으면 위에 균형을 잃어서 이게 쉽게, 꽤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이게 망가질 수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얘와 질량이 똑같은, 여기에 똑같은 증류수를 집어넣고 돌려주는 거죠. 세탁기도 균형이 맞지 않으면 이게 이제 오래되면 덜덜거리죠. 그죠? 그래서 방언도 하죠. 모르는구나. 방언. 우리 집 세탁기 25년 돼서 방언이 하루에 한 번씩. 자, 그래서 이렇게 균형 유지해주고,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식물 세포 갑시다. 그럼 아래로 먼저 가라앉는 것은 세포 조각. 그러니까 세포벽 일부 포함해서 조각. 그리고 나머지. 그럼 이 나머지를 뭐라고 하냐면 상징액.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상징액. 이게 맑을징자야. 맑을징자. 막걸리를 사다가 며칠 놔두면 아래로 가라앉죠. 그럼 위에 약간 맑은 용액 있죠. 그래서 맑을징자를 써 상징액. 그러면 이 상징액에는 그래 돌려주는데, 처음에 얼마 정도로 돌려주냐면 약 500g 정도, 내지는 600g 정도로. 이 G는 그래버티, 중력 가속도. 중력의 500배로 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매우 빠르게 돌려주는 것인데, 물론 여기서는 처음이니까 저속이라고 표현하죠. 사람을 500g에다 놓고 돌리면 형체가 안 남겠죠. 뭐큰 원심력을 집어넣고. 우리는 일지의 환경에 살고 있죠. 조종사 훈련할 때 보통 한 9G 정도를 견뎌야 됩니다. 물론 전투기 조종사. 그러면 그냥 이런 동그란 데 사람 묶어놓고 그냥 돌려버리는 거야. 돌려. 그럼 사람 눈은 여기 있는데 볼 따금이 없죠.